안녕하십니까, 오달수입니다. 저거는 영화 처음 봤는데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렇게 많이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경준입니다. 저희가 오늘 영화를 다 처음 봤어요. 저는 마지막에 지원 씨 때문에 급해가지고 간신히 불참고 이 자리로 왔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간담회 때 많은 말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재현입니다. 저도 영화를 지금 쭉 편집된 걸 처음 봐가지고 많이 긴장하고 봤는데요.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출 맡은 김석윤입니다.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떻게 보셨는지 저도 궁금하네요. 아무튼 간담회에서 이런저런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리즈가 세 번째까지 이어지게 된 저력, 원동력이 무엇일까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지금도 뭐 몸이 아직까지 영화를 방금 보고 나와가지고 몸이 식지 않았는데, 영화를 찍을 때도 1편, 2편, 3편까지 같이 호흡을 맞추고 그러니까 앙상블이 3편 때는 거의 스태프까지, 감독님 그리고 스태프까지 포함해서 몇 명씩 앙상블이 너무너무 좋았던 현장이었습니다. 3편 때는 최고로 이렇게 올라가 있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리즈가 쭉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어느 정도의 흥행도 있었고요. 거기에다가 환상적인 팀원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달수 형이 말씀대로 역시 뭐 좋은 현장 말로는 되게 많이 들었고 많이 하지만, 그분들 저희 현장 와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좋은 현장이 도대체 어떤 현장이냐, 분위기 좋은 현장이라는 현장은 저희 현장을 한번 와보시면 아마 다른 현장 분위기 좋다라는 말씀 못하실 것 같습니다. 그만큼 가족같이 움직이고요. 눈빛만 봐도 다 통하고, 저희가 뭐 따로 할 게 없어요. 마치 힐링하러 가는 그런 사람들처럼, 제가 전에도 여행 갈 때 짐을 싼다라는 느낌으로 촬영장을 간다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기분으로 촬영을 했기 때문에 또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김지원 씨가 합류를 하게 돼서 솔직히 3탄에서는 또 다른 분위기이긴 한데요. 김지원 씨는 1탄, 2탄 때부터 만났던 사람이냐, 너무너무 편한 호흡을 또 같이 주고받았고요. 너무 편하게 좋게 감동적인 작업을 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 명탐정의 힘이죠. 감사합니다. 제가 조선명탐정을 드라마를 마치기 전에 대본을 받았었는데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캐릭터라서 해보고 싶다, 굉장히 매력 있는 캐릭터라고 느껴서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더불어서 두 분과 김석윤 감독님도 함께 작업을 해보고 싶은 욕심을 이제 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긴장도 많이 되고 첫 사극이다 보니까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감독님이랑 초반에 리딩을 하면서 많이 맞춰가고 또 현장에서 그때그때 선배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서 촬영을 해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스크린으로 보는 제 모습이 그렇게 익숙하지도 않아서 보면서 아쉬운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또 좋은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게 저는 굉장히 과찬이신 것 같고요. 그냥 다행히 잘 맞췄고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